브릿지. 오늘은 흰색입니다. 사실 흰머리가 자랐어요. 왜냐면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흰머리가 자랐어요. 누구일까? 누구 때문이냐 막내가. 막내? 대형 화면에 그림이 여기 안 나와요. 나 때문이야. 야, 나랑 굳이도 안 하면서. 감자탕 먹고 싶어. 원래 김치찌개였는데 요새는 감자탕이 많이 땡겨. 맛있긴 만드는데 조금 아쉬워. 언제나 뭐 할 때 대형 감독님 그거 한 번만 잡아주세요. 한 번만 잡아줄게요. You know why? Because no one's perfect. 네. 아, 왜? 너처럼 어? 오이. 이거 부채 나무인데 핀 상태에서 잡고 펼쳐 싸 하나 둘 셋 넷. 군들의 모임에 쏟아지는 눈빛은 freezing cold, but I know we'll be forever. 해보라매 그래서 했다. 아니면 놀아보자 대축제. 펼친다 뭐 모시기. 놀아보자 대축제. 어 이렇게 돼. 아 그러면 올라오자마자 놀아보자 대축제. 오케이. 더운데 시원한 추운 날씨입니다. 시원하고 추운데 더운 날씨인가요? 네, 시원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자연광 맞으니까 좋네요. 녹화 가볼게요. 가요대 축제 녹화 가볼게요. 열심히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게 봐봐요. 이게 하루 봐. 네. 올라갈까? 올라와. 그래 얘나. 뛰어줘. 그래. 얘나. 뛰어줘. 그래. 아 좋네 이해다 한 밤을 어 그래 형 몸을 안 움직이는 거야 이거는 몸을 안 그래요? 아까 누구 뭐 자리 못 가잖아 우리는 모두 친구 전방지축 아니네 이게 그건 짱인데 들어봐 우리는 모두 친구 그러니까 맞아 랄랄라 내가 원하는 건 너를 때리는 거 원래 이게 잔인한 가사였어? 이게 어떤 스타일인가요? 어스 어스 제가 봤을 때는 이 꼬랑지를 내린 거 보니 머리가 빠진 거를 좀 이쪽으로 포인트를 줬고 그리고 약간 올백을 한 거 보니 이 아름답지 아니하지 아니하니한 이 이마를 포인트로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여러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등이 왜 이렇게 매끈매끈해요? 뭐? 뭐 헤어? 바디스크럽 헤어? 아니? 등은 탔지도 않아. 맞아, 이 형 등 잘 안 써. 바디스크럽 용복이 커서. 몰라? 난 내 거 써. 근데 등까지는 바디스크럽이 안 써. 왜 이렇게 매끈매끈해? 가네. 아 귀엽냐? 야 귀엽다 너. 산타. 야 근데 왜 목걸이야? 야 약간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어? 아 브레이크가 있는 줄 알았어. 아 뮤비구나. 산타가. 어? 되게 딜레이 걸리네. 힘들겠다. 난 저런 거 안 하지. 왜? 제일 무겁거든.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고 5678 도미노 앤 땅네 따라라 예 여기 좋아 좋아 개인기로 영혼을 붙잘랐다. 야너 음식 버전 짱이야. 내가 이거 10년 동안 계속할 수 없잖아. 아니야 할 수 있어. 문제만 10년 동안 할 수 없잖아. 얘 본능할 때 갈등할 때 음치가 돼 있어. 그게 문제야. 음치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녹음할 때 음치예요.
뭐야? 자, 다 찍었는데? 자. 야, 너 지금 그게 딱 누가? 뭐? 너 습관됐다. 큰일 났다, 야 너. 와, 너 진짜 엄청나게 생겼어 지금. 진짜 무섭게 생겼어. 나 아바타, 아바타. 그러면 야 근데 야, 여기는 어두운 곳에 가는 거야. 저쪽으로 가봐. 슈렉 같이 나와. 슈렉. 준진아 다시 찍어봐. 형이 도와줄게. 오 형 가까이서 해봐. 오! 오 야 나쁘잖아. 아니 좀 너무 나빠. 어, 내 괜찮아?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너 때문에 형 두 명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어 그니까. 응. 아 진짜. 아 그래도 잘 나왔어. 된 거 같아. 맞지? 뭐 하냐? 왜? 쌍각 찍을래? 나 해줘? 아 아니 괜찮아. 내가 나왔어. 정말 고맙지만 사양할게. 고맙다 양. 아, 진짜 엄청 귀여운데요. 제가 막내라 갖고 조금 걱정이 되었었는데 형들이 너무 친절하고 저를 잘해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고 같이 연습도 봐주고 해서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테이 앞에서 또 이렇게 또 스페셜 스테이지 꾸미는 게 거의 또 몇 년 만에 해보는 건데 그것 또한 굉장히 설렜고 재밌게 촬영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다행히 스테이가 좋아해 줄 것 같아서 반응들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처음으로 또 보여드리는 소리꾼 크리스마스 버전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팡이 들고 춤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귀엽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귀여운 소리꾼이 되지 않나. 귀리꾼. 요즘 제 마인드는 진짜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아니면 배를 채우지 말자. 아니면 닭가슴살 아니면 배를 채우지 말자. 이 마인드거든요. 저는 산업 끝나고 맛있는 걸로 배를 탁 채우고 그러려고 합니다. 사실 저기 있는 주대자를 탄생시킨 에그드랍도 너무 땡기거든요. 너무 땡기는데 곧 바로 무대 들어갈 거라서. 옛날에는 먹고서 자면은 부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으면 바로 부어서 이 무대 전에 못 먹겠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요. 멜트메스. 약간 크리스마스에 맞게 좀 신나는 분위기로 하는 그런 무대인 것 같습니다. 춤은 신나고 막 힘들진 않은데 동선 이동이 많아가지고 무대에서 막 뛰어다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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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대전. 안녕하세요. 최고의 대전. 우리 스테이 앞에서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진짜 너무 좋았어요. 힐링이었어요. 약간 옛날 생각났어. 우리 옛날에 그거 끈들면서 했던 거 기억나? 합동 무대. 아 합동 무대. 예. 기억나? I think so. 근데 그때도 산옥이었어가지고 앞에 이제 스테이가 있었었는데 스테이가 근데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 진짜 새롭게 그냥 뭐 재즈 느낌? 뭐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소리꾼을 준비해서 또 지팡이 맞아요. 지팡이도 준비해서 되게 새로웠어요. 네 엄청 재밌었어가지고 여러분 많이 즐거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이 기대하세요. 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다 일어난 지 10분 됐어요. 프로를 사다주셔서 크로와상이랑 와플의 조합 그지 압니다. 크로플 맛있어요. 아. 자 우리 대기실에 놀러 온 토커 안녕하세요. 네가 이걸 잡을 줄 알고 안 했지 이 자식아. 안녕하세요. 실수를 했구만.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화장이 안 돼서요. 안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제스처를 취하세요? 당신에게 취했어요. 주먹에 취해볼래요? 당신에게 취했어요. 자 문 닫아봐 다시. 변신! 얍! 어머! 아니 잘못했다. 이런 변신 중이었다고. 아 나 옷 갈아입는 거 찍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토크가 잘 될 텐데 말이야. 내 몸이 보고 싶니? 보고 싶어. 안녕 곰돌이. 곰돌이? 나 딱 재밌게 하고 싶어. 안 돼? 처음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닫고 내가 들어갈게. 그래. 자 해볼게. 따따라따따 따따 하고 땅 없어지고 딱. 자 초스피드 봐서 나와라 용복이 봐라. 아 어렵겨? 이게 웃겨? 머리 뚜뚜뚜뚜뚜 웃겨?
메이크업이 덜 된 게 웃겨? 입술이 저렇게 된 게 웃겨? 어머, 야 이거 너무 못생겼다. 어, 그치? 내 초코! 잘생긴 척. 잘생긴 척. 볼 들어간 거 좋아. 잘생긴 척. 이제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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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너 머리 왜 그러냐? 잠시만. 힘들게 뭐. 얼굴이 너무 맨들맨들해 보여. 괜찮아. 뽀샵으로 다 뭐 해주겠지 뭐. 왜? 형은 뽀샵으로 안 되는 미모야. 무슨 뜻이지? 잘생겼다는 거지. 무슨 뜻이지? 자기야 나 이 용안을 봐라. 얼마나 잘생겼냐. Hey Bang Chen, say hi. Say hi. Say hey hey hey. Shake your shoulder. Let's shake, let's shake. 코. 이 코, 눈. 보라색 머리. 오, 봤다. 안녕. 안녕. 좀 더 크게 응해줄래? 형 이름이 뭐야?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뭘 위해 사는가? 우리는 스테이를 위해서 살지. 그래. 스테이가 없었다면은 나 정말 인생 너무 노잼이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인생 재미없었을 거야. 진짜 게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취미생활이 아예 없으면 재미가 없네. 운동하잖아. 운동이 재미로 하냐? 운동 끝나고 나서가 재밌지? 운동할 자격 없어. 하지 뭐. 나 그래서 어제 운동 안 하고 8시 반에 잤어. 나도 운동했어. 진짜? 못 깼어. 아 놀래라. 가슴 같이 할 거야. 에이. 자식아. 자기야. 가슴도 같이 해야 재밌지. 맞아. 애인분들은 다 해야 돼. 뭐예요? 그게 어떡해요? 그리고 가슴. 가슴 조금 사이즈를 좀 줄이고 있어요. 작고 있어요. 사이즈가 너무 커졌더라고요. 제가 등이 태평양 수영이었지. 아, 원래 찬영실을 해봤는데 찬영실 운동을 못해서 아마 제가 제일 넓지 않을까. 아마도? 제일 넓긴 해요. 근데 내가 세 번째.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날 미리메리 크리스마스. 뭐 크리스마스 하면은 가야 되죠. 항상 크리스마스 날 작년에도 재작년도 맛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이가 아직 모르겠지만 캐롤 선물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눈이 내려올 때. 네 안녕. 201 앨범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이거 누가 썼지? 약간 그랬어요. 진짜 왜? 기억이 안 나. 내가 이걸 썼다고? 원래 기억이 안 나. 자기가 쓴 거. 뿌리 시즌 되게 신기하네. 형 왜 이렇게 목소리 어리냐? 마치 새 카드 뒤집기 시합 할 수 있어. 와 목소리 봐. 왜 이렇게 어려? 거의 나 또 자리가 없어. 제가 흰색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나 또 자리가 없어. 끝나지가 않아. 어떡하지? 그만해 그만해. 아 끝나 끝나. 아 뭐 한 거야? 아, 끝난다니까? 안 끝나 이거. 다 채워야지. 네, 왜 이것만 끝나? 아, 이거 마지막에 나타난 거야. 아, 다리 지났어. 다리 쥐, 다리 쥐. 다리 쥐. 아오. 내려가. 아, 쉬웠는데 왜 그래. 자, 조금만 쉬었다 다음 세트 하자. 그래.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운동 안 하는 게 안 재밌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스테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시 하자. 오, 그래. 좋아. 야, 운동해. 내 앞에서 운동에 운짤 꺼낼 수 있어? 안 해도 있으니까 안 하는 거야. 오! 그래 맞다. 안 해도 있으니까 안 하는 거야. 여기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털고 거기 100개 완료. 끝! 야 가자 다음 거. 나 여기서 털고 거기 아파. 호! 그렇지 볶음 맛있게 먹자. 맛있어, 맛있어. 뭐야 이 단백질 들어간다. 어때? 어때? 운동은 쫘쫘쫘 쫘쫘 엄마 만져봐라. 내 운동 좀 해봤다. 작년에 말했던 거 작년에 왼쪽 단거 하니까 딱 개꿀 운동 하면 한 달이면 나올 것 같은데? 예, 작년에 나도 아 이거 한 달이면 그냥 바로 공개 작년에 싹. 아 나도 이제 취미 좀 만들어볼까 했는데 취미 한 번도 안 만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복근 운동해도 복근 안 생겨요. 야 내가 두 살 만에 복근 만들어. 얼마나 생겼어. 뭐해줘? 밥까지 내가 그 이미 한 20살 하대. 막년도 천만 넘었잖아. 나 다 죽잖아. 아니 야 나 안 샀냐?
주세요. 야, 나 너 사줬다고? 사줬다, 이겼다고. 야, 내가 너한테 밥을 얻어본 적 없어. 야, 나 적어도 막내한테 얻어본 적 없어. 저는 저 6월 28일까지 내가 진짜 좋은 소고기 사줄게. 6월 28일까지 아랫배 다 싹 없애고 복근을 만들겠습니다. 아, 못 만들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복근 왕자 복근 못 만들어. 야, 나 이미 나와. 없어. 복근 따위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먹고 싶은 만큼 사줄게. 그래? 6월 28일 복근 진짜 많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근데 이거 공개는 할 수 없잖아요. 공개하기 좀 그래요. 근데 그때 공개를 어디서 해? 사진을 찍을게. 사진 찍어서 보낼게요.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형이 소고기 사야 돼. 나 진짜 안 된다. 나 진짜 동기부여 시키잖아. 조건이야. 소고기 진짜 비싼 데로 예약해서. 야 이제 한 2주 뒤면은 2주 뒤면 식당하다가 소고기 내 돈으로 주고 사 먹지 마. 아니야. 무서워. 우리 창빈이 형이 복근을 두 달 안에 만든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그냥 소고기 쏘겠습니다. 소고기? 소고기만 사주겠어? 내가 먹을 거 다 사준다. 박제 땅땅땅! 나 진짜 음식 사줄게. 와, 나 그렇게 먹는다. 이게 난 더 충격적이야.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젠 깎아내니 기준은 복근 만드는 거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깎아내니 기준은 한번 화내면 한번 나오면 뒤끝 창을 안에 적어도 2주는 2년은 팔이 깔았어. 복근이 좀 너무 물러서. 너무 물러서. 복근 만들고 크롭티 입자. 크롭티? 야, 크롭은 좀 아니야. 내가 크롭을 입는 건 좀 아니지. 아니야. 목이 좋으면 머리 스킬을 넣는 거야. 그래? 근데 안돼 그럼 안돼. 진짜 그만 맞으면서 몇 개 주세요. 그만 맞네. 식당만 해도 솔직히 복근 하나요? 선생님 괜찮았어요. 그냥 승민이랑 같이 노래 불러가지고 그 약간 K-콘 때 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프닝은 오프닝답게 인터포에서 아예 처음으로 보여주는 건데 스테이가 좋아했으면 하네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너도 장난이고 나처럼 내 눈 아 너무 부셔. 죽어도 못 보내요.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내 가슴 고쳐내. 가슴을 고쳐내. 아프지 않게. 아, 등 만져봐. 등. 여. 와 진짜 못 들어. 여러분. 오. 들리죠. Play some music. 아우! 아우! 아! 아, 아파? 야, 진짜 아파? 어떻게 운동을? 창빈이 형한테 계속 쪼이면 돼. 너는 운동을 안 해? 너 실패자. 너한테 진 거야, 오늘이. 넌 내일도 너한테 질 거야. 넌 매일매일 너한테 질 거야. 진짜 알아, 마지막 기회야. 안 할 거야? 내가 나였으면 나는 그냥 그래, 안 할게. 나 힘이 없어. 그리고 하고 나서 우와 역시 은정이야 막 이러면서 같이. 안녕하세요, 가요대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네, 끄아캠입니다. 지금은 2부 오프닝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에 들어가기 직전이고요. 오랜만에 베레모도 이렇게 쓰고 또 이쁜 이렇게 흰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스테이가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래 부르고 오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끝난 줄 알았지? 안 끝났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스테이가 좋아할 것만 같은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주문이라는 곡을 제가 또 커버를 하게 되었는데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추운 겨울에 보이는 저의 핫함? 우리 스테이가 좋아하는 살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스테이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안무 자체도 뭔가 좀 되게 좀 섹시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모습도 되게 오랜만에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요대전 끝났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가요대전과 스키즈와 함께 보내신 우리 스테이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 정말 잘 보내신 겁니다. 현진이 형과 yes. 함께 하고 싶었지만 현진이 형은 또 다른 무대를 준비하러 왔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올리러 갔어요. 이제 그대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대요. 어? 현진아 현진아 스테이 안녕! 우리 스테이!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현진이 화이팅!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만나를 원해. 아 이거.